옛날 경상도 합천고을에 가난한 이진사와 부자 김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의 형편은 매우 달랐지만 어릴 적부터 같은 서당을 다니며 동문수학하던 사이로 빈부에 개의치 않고 허물없이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춘궁기가 되면 김진사는 이진사에게 곡식을 보내주기도 하며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을 도와주었고 이진사는 그런 친구를 고마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진사의 형편은 늘 비슷했고 워낙 가난하다 보니 하나 있는 아들의 혼처마저 구할 곳이 없어 혼인할 나이를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어느 날 이진사가 친구 김진사를 만나러 집에 찾아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진사의 집에는 18살쯤 되어 보이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물동이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서는 순간 지붕에서 구렁이 한 마리가 내려와 여종의 목을 휘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은 태연하게 물동이를 내려놓고 챙겨놓았던 남은 밥을 가져와서 구렁이에게 주었습니다. 구렁이가 밥을 다 먹자 여종은 구렁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다 먹었으니 내가 갈 곳으로 가서 쉬렴구나. 그러자 구렁이는 마치 여종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스스로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집에 없어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이진사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록 미물이지만 구렁이는 역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렁이를 마음대로 다스릴 줄 아는 여종이 보통 처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진사는 고민 끝에 여종이기는 하지만 그 처녀를 며느리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이진사는 김진사를 찾아가 그 집 여종과 자신의 아들을 혼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김진사는 친구의 얘기를 듣더니 명색이 양반인데 어떻게 여종을 며느리로 삼을 수 있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이진사가 재차 부탁하였지만 김진사는 죽마고우이며 친형제와도 같은 친구에게 여종을 며느리로 줄 수 없다며 극구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진사는 포기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찾아가 계속 간절하게 부탁하였고 이미 혼기를 훌쩍 넘긴 친구의 아들이 총각 귀신으로 늙어 죽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김진사도 어쩔 수 없이 그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기 집 여종을 제일 친한 친구의 며느리로 삼게 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니 혼인을 하려면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라고 하였습니다. 이진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김진사는 여종을 면천시켜 이진사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또 죽마고우와의 우정을 생각해 논 면마지기를 팔아 챙겨주며 이사간 곳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진사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 정착하다 보니 두 친구는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져 갔습니다. 이진사는 친구가 챙겨준 돈으로 논밭을 조금 사서 부쳐먹으며 생활하였는데 며느리가 워낙 부지런하여 날이 갈수록 형편이 조금씩 나아졌고 몇 해가 흐르자 옛날 김진사 집보다 훨씬 더 잘 사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진사는 이 모든 것이 며느리를 잘 본 덕이라 생각하며 며느리와 김진사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진사가 우연히 부엌 옆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며느리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몰래 안을 들여다보니 예전에 김진사 집에서 보았던 구렁이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여종이 자기 아들과 혼인하여 먼 곳으로 이사를 했을 때 구렁이가 그곳까지 여종을 따라와 지금껏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진사는 친구네 집 엇구렁이가 자기 집으로 온 것이라 생각했고 그러자 김진사의 상황이 걱정되었습니다. 이진사가 급히 김진사의 소식을 수소문해보니 해를 거듭할수록 가세가 기울어져 지금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진사는 미안한 마음에 그 길로 김진사를 찾아가 자기 집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었고 그 후로도 두 친구는 서로 도와가며 친형제처럼 살았다고 합니다.